저는 이제 의사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점점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교파가 너무 많아. 그리고 뭐 이 교파 저 교파 가르치는 게 어떻게 뭐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고민이 시작됐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지? 다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민이에요.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나? 그래서 이게 정확한 길을 찾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무슨 장로교가 뭔지, 침례교가 뭔지, 뭐 성결교회가 뭔지, 서로서로 가르치는 게 뭐가 다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알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또 책도 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더니 이게 심각하게 다른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이제 천주교도 알게 되고 이제 왜 그때는 막 그래서 다 제가 사람만 만나면 기독교인만 만나면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 첫째, 당신은 어느 교단에 속하냐? 그러면 당신네 교단이 가르치는 걸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게 됐어요. 배우다 보니까 이거 이제 참 고민해요. 헷갈려. 여러분은 제가 다 헷갈리고 나서 가는 무조건적 사랑의 길을 알게 돼서 그 헷갈린 거 다 생략해도 돼.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 고민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졌을 때는 너무너무나 행복했는데 이게 가는 방향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혼란 상태 있으면서 뭐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아주 큰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나가 보니까 또 막 방언을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게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왜 교회에서 이제 방언들을 막 하잖아요. 하면 영 듣기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성령을 못 받으면 방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방언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나는 성령을 못 받았던 거야. 그것도 기분 나쁘고.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와야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난 내가 믿는 거는 뭐야? 성령하고 상관없이 믿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하고 싶더라고요. 방언 못 한다는 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이 이 방언이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방언을 터지게 하는 전문가야 이분이. 그래서 뭐 누구든지 그분한테 안수를 받고 하면 방언이 팍 터진대요. 그리고 그 방언을 하면 기분이 그렇게 황홀하대요. 그참.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방언을 받자. 근데 그 장로님은 방언 터지게 하는데도 선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쫓아내는데도 선수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장로님 참 부럽더라고. 그 장로님은 건축가여서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돈도 많아요. 근데 나는 의사인데, 방언도 못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러니까 영, 폼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막 그 장로님을 막,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도 장로 밑에요. 아시겠죠? 목사님도 그렇게 기름 못 펴. 그래서 하여튼, 귀신 쫓아내는 거는 내가 바라지 못하겠지만, 방언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을 하고 하루는 그 장로님 댁에 찾아갔어요. 저녁에 한 7시쯤 돼서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한 9시쯤 이제 방언 터지는 안수 기도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장로님이 고함을 치고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제 머리통을 잡고 흔들고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에 이제 실패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착착하더라고요. 왜 나는 방언이 안 터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참 고민이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은 이제 탁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전식 전문 의사인데, 교회 어떤 이제 여자분이 전식으로 온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천식은 이제 못 고치는 병이야. 아시겠죠? 이제 본인의 면역력이 강해지면 나중에 뭐 10년, 20년 후에 혹시 날 수도 있고, 이제 약으로는 못 고쳐. 약으로는 잠시 동안 증세만 완화시켜 줄 뿐이지. 근데 하루는 이 이제 천식에 걸린 여자분이 이 장로님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탁 이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탁 하니까 하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맹해져. 맹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 천식구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가 이 천식 귀신아, 네가 거기 언제 들어갔느냐? 또 물으니까 3년 전 뭐 여름에 어느 날 들어갔대. 근데 그 여자는 3년 전부터 천식에 걸려서 아픈 거야. 그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안 해서 들어갔대요. 저는 식사 기도를 많이 빼먹거든. 근데 그걸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이 천식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픽 쓰러져. 그래서 일어나, 나중에 이제 한 30분 후에 깨났는데, 천식이 다 난 거야. 세상에. 와, 이 굉장하네, 이거. 아니, 나는 의사인데, 천식 전문 의사인데. 근데 이 장로님은 뭐예요? 뭐 건축업을 하는 사업가인데, 와, 나는 못 고치고, 이 장로님은 고치고, 야, 이거, 그때부터 제 마음속, 야, 이거, 그러면 내가 방은 뭐, 뭐 처음부터 그렇게 취미가 없었고 그런데 이 병 낫는 거는 이거는 내가 의사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께 막 한번 매달려봐야 되겠다. 나도 병 낫는 그런 거를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신유의 은사라고 그래. 저는 그 이제 신유의 은사를, 그래가지고 제가 결심을 딱 했어요. 딱 하고, 어느 날, 이제, 밤,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제 다, 애들 다 자고, 이제 제가 우리 응접실 피아노 있는 방에서, 이제 피아노 옆에서 이제 탁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응?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고 또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한 4시간 했나요. 그 새벽 한 2시 좀 넘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불 받는다 그러잖아요. 불. 오, 불을 받은 거야. 하늘에서 그냥 시뻘건 불이 그냥 막 내려오더니
그냥 제 몸에 전기가 통하는데, 야! 했는데, 그거를 탁 받고 나니까, 내 마음 속에 문제 없다. 나도 안수 기도하면 병 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탁 들어요. 아시겠죠? 그 참, 그,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딸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라는 것을 정말 확실히 믿는 거, 이게 성령이 도와줘야 그렇게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성령이 뭐 하시나니? 네. 확증하시나니, 증거하시나니, 이제 저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 제가 하나님, 저도 그 장로님처럼 어떻게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불이 탁 와가지고 그거 불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문제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상구가 받은 불이, 그게 무슨 불인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그때는 제가 완전히 이게 성령이 주신 불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안수를 하면 병이, 환자들의 병이 어떻게 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탁 드네요. 그건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확증, 성령이 주신 확증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맨날 흔들려요. 그래서 야, 그렇지.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인치신다는 뜻이 그 말이에요. 인치신. 성령이 인을 치신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예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런데 불 받았다는 게 이제 성령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병원에 가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천식 전문의로서 개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 환자들이 오는데 막 이러고 오는 이제 천식 환자들, 다 이제 주로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딱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천식을 낫게 해주세요. 그럼 놔버리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배가 아프다고.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일주일 다 하고 나니까, 이야, 신나는데,
야, 나도 이제 앞으로 크게 되겠구나. 앞으로 이제 유명해지겠구나, 이제. 근데, 이런 자질구레한 병 가지고는, 그거 고쳐가지고는, 유명해지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암이야, 암. 이 암을 탁 내가 안수해서 고쳤다. 그 정도 돼야, 이제, 그 테레비에도 나오고, 유명해, 뭐예요? 지겠다. 근데, 암은 자신이 없어요. 내가 암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암 고치는 믿음을 주는 불을, 어떻게? 따로 받아야 되겠다. 이게 성경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때 얘기 아시겠죠? 이제 막 초신자야. 그래가지고 또 막 그 하여튼 막 그 당시에 배우는 건 무조건 막 매달리세요. 막 이거밖에 배운 게 없어가지고 또 매달린 거야. 저녁 먹고 밤 10시부터 매달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꿇어 앉아가지고 막 한 4시간, 5시간 동안 막. 하니까 또 불이 어떻게 촤악 근데 처음엔 시뻘건 불이 된 이번에는 뭐예요? 시퍼런 불이 지자 근데 암도 문제 없다 라는 믿음이 얼마나 제가 기쁘든지 이제는 됐어 이제는 이제는 암까지도 고칠 수 있어 이제 그래서 막 얼마나 감사하고 막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막 그 우리 응접실이 꽤 큰데 막 응접실을 그 밤중에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리고 한참 그러고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그때 이제 3살 정도 됐어. 이 자식이 자다가 깨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빠, 그러네. 근데 그 당시에 걔가 밤에 잘 깼어요. 깨가지고 꼭 우리 부부 자는 데 들어와서 엄마를 깨워가지고 엄마한테 밥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주로 이제 그 밥을 뭐 그때 이제 뉴스타트 안 했을 때니까 이제 흰밥 흰쌀밥에 물 말아가지고 이제 김치 빨아가지고 찢어가지고 그래서 좀 먹고 이제 그렇게 자니까 그렇게 해서 한 3, 40분 하고 나면 그냥 애 엄마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깨 있으니까 나보고 이제 밥 달라는 거야. 그래서 요 너무 자식 요거 밤에 일어나는 요 병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흰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김치 찢어 놓은 거 이제. 그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런 녀석 이제 방바닥 카펫 위에 달랑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입 딱 먹여놓고 이마에 손을 탁 얹었어. 그 탁 기댔어. 하나님 이 밤에 깨는 버릇 이거 고쳐 깨지 않고 자게 해주십시오.
시도를 했는데 이 자식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 머리통을 막 감싸가지고 막 뒹굴뒹굴 굴리면서 막 막 아프대 막.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아빠가 때렸대. 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기를 안고 그러면서 당신 왜 아기를 때리긴 왜 때려? 그 내가 때릴 리가 있어요? 제 첫 막내둥이 이뻐 죽겠는데. 그래서 들어가 버렸어. 그 혼자 가만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 가만 생각해. 근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인가? 이게 무슨 이 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근데 자꾸 제 마음 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거 하는 거를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당당하죠. 아니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전도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안수해서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가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 없어.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한 시간을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이제 잠은 자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제가 꼭, 이렇게 손 대면 병 낫고 이런 거를, 이거 참 좋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제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일 내가 병원에 가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할 때 하나님 원하시지 않다면 병 안 낫게 하면 제가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서너 시간 자고 아침에 병원으로 출근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환자가 왔길래 안수를 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섭섭해. 이때까지 잘 됐는데 그 환자는 암 환자도 아니었는데 암 환자 아닌 사람들은 척척 잘 나섰는데 안 낫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 무슨 이유일까? 뭐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걸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뻔해요. 확실해. 예. 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손을 대서 그 환자가 낫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하나님을 뭐가 내가 잘 알아야 가르치지. 그러니까 성경도 잘 모르면서 누가 부러워서 그 장로님이 부러워서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 당시는 그런 생각이 도통 안 드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뭐예요? 그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응? 그건 안 될 일이야. 그러면 그 불은 누가 보낸 거예요? 그건 악령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10살짜리가 아빠 오토바이 사달라고. 왜? 다른 사람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불을 죽였거든. 그런데 아빠한테 오토바이 사내라 그러면 아빠가 사주겠어? 안 주는데 아주 나쁜 삼촌이 이제 그러니까 이 아들이 10살밖에 안 된 놈이 삼촌한테 가서 졸라봤단 말이야. 근데 삼촌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샘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오토바이를 사줘가지고 어떻게 사고 나서 죽이려고. 그런 식이었다 이 말이야.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상구는 성경에 아무것도 몰라. 특히 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건 더더구나 몰라. 생명이 뭔지도 몰라.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막 암 환자도 낫고 하면 막 사람이 모일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내고 막 이렇게 되면 엉뚱하게 빠지는 거죠. 응? 그래서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왜? 이 사람들이 내가 손만 대면 나니까, 손 대고 기도하면 나니까, 자기들이 왜 병든 줄도 뭐요? 모르고 나버리면 뭐 해? 그럼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막 병 났고, 이게 안수하고 병, 이게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빠졌으면 큰일 날 뻔, 뭐요? 지금 이상구가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까? 그렇죠? 뒤돌아보면 너무나 확실해. 그 하여튼, 이제 그 안수해서 병 낫는 그 소위 뭐 성령의 능력은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 그러면 어느 교단으로 가느냐. 요게 이제, 고민거리야.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 교회로 가게 됐다. 이 말이야. 제가 안식일 교회는 왜냐면 안식일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 핵심이 뭐냐고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은 아니고 뭐예요? 토요일.
그 얘기 들어보니 그게 맞는 말이야. 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 날 지키냐? 나도 공부를 해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8절에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율법이 1.1획도 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변할 수 없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내가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라. 그것은 우리들 안에 무엇을 완성시킨다?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를 몰랐을 때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 맞아. 그러면 안식 토요일 날 지켜야지. 이제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가 더 끌렸던 게 뭐냐고 하면은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 음식을 이 건강에 대해서 이제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맞고 뭐도 맞아? 이 건강 왜 그러니까 교회 댕기면서 막 삼겹살 때려 먹고 막 이래가지고 뭐 비만 걸리고 뭐 고혈압 걸리고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막 딱 맞는 거야. 이야 이 교회야말로 그래서 음식도 이제 채식으로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교회가 이제 저에게는 진짜예요 이게. 와 맞아. 그래서 이제 거기 안식일 교회 들어가서 뉴스타트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그거 고기 안 먹는 교회 뭐 이래 가지고 그 건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를 또 비판을 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좀 뭐요? 뭐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이 안식일 교회가 최고구나. 그래 가지고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이제 뉴 스타트를 배워가지고 점점 배워가는데 이제 유전자와 무엇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이제 생명이고 그렇죠. 그 생명이 와야 꺼진 유전자 켜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이론이 쫙 이렇게 정립이 되어 가는데, 이 안식일 교회에서 옛날부터 가르쳐 왔던 그 뉴 스타트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점점 그 이상구 박사가 가르치는 뉴스타트는 이건 뭐예요? 그 이제 자 우리가 뉴스타트 배우면 그렇잖아요. 생명은 있고 그렇죠? 이 생명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결국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생명이 유전자에 작용을 잘 하기 위한 뭐가 기본? 예? 기본 여건으로서 이제
여덟 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핵심은 생명이고, 이 생명이 유전자에 잘 작용해서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 기본 여건이 아니라 뭐다? 생명이다. 그런데 이 생명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은 어디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구나. 라는 이제 그걸 깨닫게 돼, 제가. 아시겠죠?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안식일 교회하고 이상하게 이게 안 맞는 거야. 왜? 네, 첫째, 안식일 교회에서 무조건적 사랑함 안 통해요. 뭐 어느 교단이나 이게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돼요. 특히 안식일 교회는 무조건적 사랑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 무조건적 사랑이 안 통하냐 하면 안식일 교회는 제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이 세상의 죄인을 이미 어떻게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때요? 그 믿음을 성령으로 받아가지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구원의 확신, 나는 지금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그 극복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은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넘어지면 뭐예요? 야, 또 넘어졌고. 하나님이 내 같은 놈 진짜 구원해 주시겠냐? 자신이 없어진다고. 그 이제 확신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라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일단 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만 가지고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판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은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는데? 성령이 주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성령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고민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이 이게 뉴 스타트다. 하는데, 예.
아, 이제 교회 좀 뭐 장로님이나 이런 급들은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는 사랑만 얘기하지 공의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것처럼 돼버려요. 왜? 조건적 사랑은 말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준다가 공의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네.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공의도 조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왜?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것이 공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조건적 사랑은 누가 죽어야 돼? 우리가 직접 벌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왜 그게 공의냐 하면 하나님이니까 아 내가 용서했다면 용서한 거야 이러면은 그건 공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다면 용서한 거야. 잔소리 마. 다 구원. 이러면 그거는 공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치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누가 치루느냐? 죄인 너희들이 치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이것이 공의다 이 말. 만일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죄가 내가 용서했다면 용서한 거야. 어? 그러니까 죄의 값은 아무도 치를 필요가 없다고 얘들도 치를 필요 없고 나도 뭐요? 얘들 대신 죄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공의가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이 옳지 않지. 그렇죠?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누가 대신 갚아야 되는 게 공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서 안 갚았어.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 보고 갚으라 그러지 않고. 그래서 우리들의 공의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게 우리의 공의고. 그렇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갚으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뭐요? 대신 제 값으로 벌써 대속한다. 대신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아차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으로 변질돼 버려요. 무조건적 하나님. 제가 설명해드린 바로 이 부분이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그게 공의가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려.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지금. 응? 그 제가 지금 답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상구는 공인은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래 대해서 이제 자꾸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고 있던 차에, 예?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그, 예, 여기, 우리, 그, 그 암 중에 최악의 암, 음? 육종 암에 걸리신 이, 그,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뭐 하러 왔냐면, 뉴 스타트 하러 온 게 아니야. 자기는 두 달 안에 죽는다는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야. 왜? 두 달도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때는. 뇌에도 암이 다 퍼졌지. 육종이, 육종. 육종은 치료도 없어. 약도 없어. 그 다음, 배도 퍼져가지고 기침하지. 뇌 퍼져가지고 두통, 어지럼증, 걷는 것도 뒤뚱뒤뚱. 뇌 퍼져, 배에 퍼져가지고 기침하면 피가 나와. 예, 간에 퍼져가지고, 자꾸, 음식을 먹으면 막 울렁울렁 하고, 막, 토할 것 같고. 뭐,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하러 왔냐 하면, 저한테 뭘 물어보러 왔냐 하면은, 자기가 죽으면, 구원을,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물어보러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못 간다 그랬어. 왜 못 간다 그랬게?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구원해서 잔 하나님의 딸로 만들었는데 그걸 안 믿고 있으니까 못 간다. 그래서 탁 보여줬어. 요한복음 5장 23절.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내 보내신 자를 믿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성경은 이렇게 집사님을 다 구원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놨다고 그러는데, 집사님이 안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사님이 못 간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악! 제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에서 구원, 보시라고, 읽어보시라고. 이제 요게 안식교에서 확실하게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었고, 아, 안 믿어. 영생 얻었기는 나중에 가봐야지. 예? 예. 조사심판 해봐야지. 예?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이분이, 와! 정말 그러네요, 박사님. 드디어 눈이 떠진 거야. 그러더니, 여러분. 그러더니 하루하루가 다른 거야. 하루가 지나니까 두통이 없어지고, 이틀이 지나니까, 밥맛이 돌아오고, 사흘이 지나니까 기침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한 3개월 후에 다 나버렸어, 그놈 육종이. 예, 알겠어. 예. 그러니까, 뭐요? 100억짜리 벚꽃, 내가 당첨 됐단 말이야? 와, 이제 이런 거요. 그거를, 그래서 이분은 30몇 년을 교회를 댕겼는데 그런 확신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분이 그렇게 낳는 걸 보고 이야, 내가 아직
그동안에 안식일 교회 교리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이거 은근히 억눌려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화끈하게 있는 그대로 환자들에게 이 집사님에게 가르친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가르치지를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심각한 일이구나. 여러분, 제가 안식일 교회에 몸담고 34년을 몸담고 있었는데 안식일 교회에서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 박사님 그러면 안식일 교인들이 그냥 그래서 참 친하게 되고 가깝게 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도 안식교회가 있거든. 배고프면 안식교회만 찾아가면 돼. 차비 없으면 뭐 기꺼이. 그만큼 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가면 막 서로 그냥 서로 자기들 집에 못 재워서 그냥 안달하고 막, 맛있는 거 못 먹어서 안달하고 막, 그 저기 포항에 가면 저 집 가면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하 이거를 안식일 교인들에게 그 육종 걸린 그분도 참 실교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집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하나도 뭐요? 못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에다가 낸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교회다.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미국서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한국서도 신문에 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책을 썼어요. 십자가와 조사심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상구는 안식일 교단에서는 죽일 놈이 돼버렸어. 참 마음 아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온갖 오해, 오해가 일어나고 중상모략이 일어나고 그 가짜 뉴스란 게 참 무서워요. 온갖 이상한 소문이 막 퍼지고 그 뭐 어떡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가깝던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야 그때 안수 해주고 병 나는 거 하나님이 안 걷어 가셨으면 뭐예요?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안수만 하면 병이 싹 나버려.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제발 해야 해. 다 제발 해요. 왜? 자기가 왜 병 걸렸는지 몰라. 그래서 참.
여러분, 이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사실 뉴스타트해서 병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참 많은 거예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이 뉴스타트에 오시기까지 굉장한 방해를 해요. 못 갈 일이 왜 그렇게 생기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참가자들 접수 받는 게 참 힘들어요. 왜? 간다고 접수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또 못 갈 일이 생겼다고 그랬다가 또 취소했다가 또 간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뭐 또 뭐 입금했다가 또 뭐요 환불 또 막 이래 가지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 악령들이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못 갈 일을 꼭 만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야, 그래서 이 어떤 그 사람의 손을 얹었다. 그 장로님이 손을 얹어가지고, 병이 났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달라붙는 거요?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요. 결국 예수님 잘 몰라. 그거 무슨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상구야, 네 재미 많이 봤제? 사람들이 나한테는 관심 없고 니만 좋아하대?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너는 저 딴 데 가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고 그 생명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안식일 교회를 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조사심판이라는 교리를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들 교단의 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그 저하고 참 가깝고 말이 통하는 아주 안식일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는 아마 제일 그 인기가 좋았던 그리고 실력도 좋아요. 뭐 이 설교도 잘하고 이 성경 실력도 그냥 너무너무 좋은 가장 훌륭한 목사님 보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는 옛날부터 통해서 제가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탈퇴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나가서 나가면 안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교회에 머물면서 안에서 교단 안에서 가르치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잘 하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번에 한 2개월 전에 같은 문제로 탈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는 잘 안 돼.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 나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목회자로서는 안 돼요. 평신도로서는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조용조용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교단마다 첫째 무조건적 사랑을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 중에 그 교인들 중에 가끔 이제 그걸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닫고 개인적으로 깨닫고 개인적으로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뭐 이상구 박사 강의를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교단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교단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저거는 맞고 또 이거는 틀리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교단이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교단이 난립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무조건 하나님을 어떻게 조건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난립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핵심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핵심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과연 나라는 이 한 개인이 어떤 길로 가게 될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한순간 한순간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어디를 가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끌림을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타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그 진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참 진리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남은 생에는 이 생명, 이 놀라운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